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는 갈수 없는 길이었음을. 잔잔하던 바다에 광풍이 밀려와 금방이라도 나와 내가 담배를 뒤엎어버릴 것 같은 그 깊은 밤에 나는 파도와 싸우며 깊은 슬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인생. 늘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의 좋은 것만을 향해 살아온 인생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내 삶을,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만 천국을 찾아 헤매이고, 또 헤매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건널 수 없고, 나 자신이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나는 조용히 내가 탄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 바다를 건너 광풍을 건너 그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고 마침내 도착할 그곳을 향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는 갈수 없는 길이었음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용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 나아가는 다윗처럼, 그날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삼키려는 광풍과 그 모든 대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온 땅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우리 교회가 온 땅이 알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은혜의 날,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아. 내 삶의 모든 광풍과 같은 거친 바람, 가증하고 더러운 바람, 내 안에 몰려올 때
그 탐욕의 바람, 광풍과 맞서 싸울 때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담배의 선장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광풍을 물리치며 나아갈 때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직분에 합당한 자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씨뿌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힘을 내어 견디고 또 견디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을 받을 때에도, 수치를 당할 때에도, 비난을 당하거나 칭찬받을 때,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심한 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